귤나무 밭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귤 다 먹을 거야. 나도. 그런데 귤은 어딨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상하네. 다른 친구들이 벌써 다 따간 것 같구나. 땅에 떨어진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그럴까? 네! 네! 귤아, 나와라. 야호! 찾았다! 쉿! 빈 껍질이잖아. 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귤이다! 엄마랑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한쪽만 먹어볼까? 바로 이 맛이야! 마지형 소리다! 가보자! 뭐야? 설마 혼자서 귤 먹은 거야? 아니야! 껍질만 있었어! 다행이다! 어디서 들었는데 귤을 혼자 다 먹으면 몸이 귤처럼 노랗게 돼서 귤로 변한대! 정말! 근데 꽁지 넌 왜 노란색이야? 혹시? 아니야! 나 귤 안 먹었어! 어떡해! 귤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우리 그럼 대신 곶감 먹을까? 좋아요! 자. 맛있겠다! 어? 마지도 어서 먹어.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혼자 귤을 먹는 게 아니었는데. 귤을 혼자 다 먹으면 몸이 귤처럼 노랗게 돼서 귤로 변한대. 어떡해. 곶감 정말 맛있다. 또 먹고 싶어. 얘들아. 누구세요? 나야, 나 마지. 우리 마지 형은 이렇게 노랗지 않은데. 아이, 나 진짜 마지라고. 목소리는 마지 오빠 같은데. 마지형 맞나봐! 왜 이렇게 노래졌어? 마지형 얼굴이 꼭 귤 같다! 마지 오빠! 마지형! 오! 귤이다! 웬 귤 있지? 맛있겠다! 나 귤 아니야! 귤이 움직일라! 내가 먼저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줄게! 먼저 잡는 참새가 먹는 거야! 나 귤 아니라니까! 나 귤 아니라니까! 귤 먹어! 꿈이었구나. 진짜 맛있어. 마지 형은 안 먹어? 난 괜찮아. 얘들아, 더 먹을래. 정말? 고마워. 많이 먹어.
맛있어. 꺼병이 집 완성. 다 작은 꽁지야, 들어가자. 우와, 예쁘다. 나도 들어갈래. 안돼, 마초 오빠. 간다.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과일 먹을 꺼병이. 좋아요, 좋아요. 저도 과일 먹을래요. 맞이야, 먼저 씻고 먹어야지. 어? 엄마, 하나만 먹고 씻으면 안 돼요. 안 씻고 먹으면 꼬질이가 될 텐데. 꼬질이요? 옛날에 숲속에 꼬질이라는 아이가 살았단다. 꼬질이는 씻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어. 오늘은 어떤 걸 먹어볼까? 이게 좋겠다. 꼬질이는 배가 고프면 사탕과 과자를 주워 먹곤 했지. 이것도, 이것도. 우와! 꼬질이는 좋겠다. 꼬질이가 좋겠다고? 응, 언제든지 사탕이랑 과자를 주워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렴. 다 먹었으니까 놀러 가야지. 꼬질이는 과자와 사탕을 먹고서 양치도 하지 않고 놀러 나갔어. 꼬질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지능놀이였어. 역시 지능놀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니까.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걔 누구지? 꼬질이잖아. 다들 어서 들어와. 나 도토리를 따러 가야 해. 나도 바빠서 이만. 얘들아, 나중에 후회할걸. 지능놀이가 얼마나 재밌다고. 일단 배를 좀 채우러 가볼까. 꼬질이는 씻지도 않은 채로 버즈를 따먹으러 갔어. 안녕.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따줄게. 자, 여기. 사실 난 버즈 안 좋아해. 나도. 다시 어디 가? 같이 버즈 먹어야지. 그럼 나 혼자 다 먹지 뭐. 버즈는 맛있는데 왜 다들 안 먹고 간 거지? 글쎄, 왜 그랬을까? 꼬질이는 평소처럼 씻지도 않고 낮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아이고 배! 이제 괜찮아졌어. 꼬질이 배가 왜 그렇게 아팠지? 꼬질이, 너 밖에서 놀고 나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었구나, 맞지? 네, 전 원래 안 씻고 먹는데요. 하지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아까처럼 배탈이 난단다. 얘들아, 나 다 씻었어. 엄청 깨끗해졌어. 너무 깨끗해서 눈이 부실 정도야. 이제 꼬질이가 아니라 깔끔이라고 불렀죠. 깨끗하게 씻은 꼬질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어.
그리고 모두들 꼬지리를 좋아했대. 저도 목욕할래요. 우리 꼬지리 마지영을 깔끔히로 만들어주자. 좋아. 정말 맛있다. 새치 선수 샷! 다 먹어야지. 어떡해! 설마 이것은 내가 실한 거야? 빨리 숨겨야지. 우리 아가들. 어머, 맞이야. 잠깐 나갔다 올게. 무슨 일이지? 응? 왜 주스가 쏟아져 있는 거야? 어디 숨기지? 아, 여기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마지 오빠. 얼른 아침 먹어. 다람쥐랑 밤 따라가기로 했잖아. 그게 꺼병이들아! 나왔어! 안녕 다람쥐. 안녕? 오다가 이걸 주웠는데. 왜? 이걸 왜 가져온 거야? 마지 형님 왜 저러지? 어떡해! 마지 형! 안 돼! 마지영! 갑자기 여긴 왜 올라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얼른 밤 따라가자. 오늘따라 빨리 가고 싶네. 아무래도 수상한데. 이제 시작해볼까? 좋아! 곧 닿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제일 금방 닿아야지. 야하! 좋았어. 저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불아, 제발 걸려라. 됐다! 마지영! 왜 샜지야? 등 뒤에 또 뭘 숨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따라가자! 따라오지 마! 마지 오빠! 어떡해! 안 돼! 마지 오빠! 마지야! 어머! 이건 마지 이불인데? 응? 안 돼, 엄마! 그거 이리 주세요! 마지야, 왜 그래? 혹시 그 이불에 있는 얼룩 때문이야? 사실은... 마지 오빠! 마지야! 왜 뛰어간 거야?
사실은 어제 이불에. 그게 아니고 그건 오렌지 주스야. 자다가 누가 오렌지 주스를 쏟았나 봐. 그랬구나. 자, 이불 줄래? 네? 깨끗하게 빨아줄게. 네, 엄마. 마지 형, 이불 때문에 뛰어간 거야? 아니, 짜잔! 나 잡으면 대왕 만들지! 둘이 잘한다. 마지 오빠 받아. 마지 형 괜찮아? 공을 차야지. 그게 뭐야?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예! 그렇게 세게 차면 어떡해? 미안. 내가 가져올게. 공이 어디로 갔지? 공아! 어디 갔니, 공아? 여기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래, 잠깐만! 안녕하세요. 전 아르마딜로예요. 안녕. 난 마지. 꺼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혹시 내 공 못 봤어? 공놀이하던 중이었어요? 재밌었겠다. 난 공놀이를 못 하거든. 나도 잘하고 싶은데. 공놀이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형이 공놀이를 아주 잘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생각인데. 마지 오빠. 마지 형. 얘들아. 내가 공 찾았어. 정말? 그런데 공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런가? 아이, 커지긴! 자, 다시 공놀이 하자! 좋아! 간다! 예! 야! 뭐야! 공이 저절로 굴러가잖아! 저거 봐! 자, 간다! 우와, 마지 오빠, 공놀이 선수 같다. 얘들아, 이거 봐라. 우와, 대단해. 자, 이제 슛!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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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 내가 너무 세게 쳤지. 괜찮아요. 마지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얘들아. 엄마! 숲에서 주웠는데 우리 아가들 곡 맞지? 네!
맞아요. 그럼 아까 그 공은? 그건 아기 아르마딜로였어. 어쩐지 마지 형이 갑자기 공놀이를 너무 잘하더라. 나도 진짜 공놀이 잘하고 싶은데. 괜찮아 마지야. 잘하는 것보다 신나게 재미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맞아. 그럼 다 같이 신나게 놀자. 좋아. 너도 같이 할 거지? 좋아. 자, 마지 잔 준비하겠습니다. 숲에는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볼까요? 네! 보물 어디 숨었나? 바위 밑에 숨었나? 보물 어디 숨었나? 나무 뒤에 숨었나? 선생님, 저는 예쁜 버찌 열매를 주었어요. 제 보물은 향기로운 꽃이에요. 저는 커다란 솔방울을 찾았어요. 우와, 멋진걸? 제 보물은 땅속에 박혀있던 돌멩이예요. 반질반질하고 예쁘죠? 마지 오빠, 이게 무슨 보물이야? 맞아, 내 솔방울 정도는 돼야 보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가? 짜자잔! 저는 도토리로 요요를 만들었어요. 야하! 우와! 나도 해볼래! 나도 돌멩이는 아무런 쓸모도 없나 봐. 멋지다. 돌멩이야. 뭐야? 여기야. 너는 돌멩이잖아. 마지 네가 구해준 돌멩이야. 땅속에서 꺼내줘서 고마워. 난 돌멩이를 버렸는데. 가자, 우리 돌멩이 나라를 구경시켜줄게. 돌멩이 나라라고? 응, 저길 봐. 이야! 친구들아, 나와봐. 야호! 야하! 유후! 마지야, 우리 돌멩이 친구들을 소개시켜줄게. 야호! 예! 동글동글 랄랄라, 반질반질 랄랄라, 예쁜 조약돌. 구멍성성 랄랄라, 까칠까칠 랄랄라, 현, 무, 암, 깡충깡충 건너가는 든든한 돌다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돌멩이 친구들. 야호! 재밌다. 만나서 반가워, 돌멩이 친구들아. 돌멩이 대왕님 납시오. 돌멩이 대왕님, 꼬마 돌멩이를 구해주신 꺼병이 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왕님. 오, 우리 꼬마 돌멩이를 구해주다니. 용감한 꺼병이 용사에게 상을 내려야겠구나. 상이라고요? 꺼병이 용사, 화이팅! 잠깐만요. 사실 저는 돌멩이를 땅에 버렸어요. 돌멩이를 버렸죠. 미안해 돌멩이야. 맞지요, 왜 그랬어? 돌멩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돌멩이가 얼마나 멋지고 소중한 보물인지를요. 돌멩이들은 듣거라.
우리 돌멩이가 소중한 보물이란 걸 깨달은 꺼병이 용사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감사합니다, 돌멩이 대왕님! 무슨 꿈을 꾼 거야, 마지 오빠? 아, 맞다! 돌멩이! 어딨지? 여기 있다! 이건 뭐지? 돌멩이야! 어? 아침부터 어딜 다녀온 거니? 보물을 찾으러 갔다 왔어요! 와, 정말 예쁜 돌멩이구나. 어? 이 돌멩이는 마지형이랑 똑같이 생겼어. 숲속 최고의 보물이야. 멋지지? 어차. 야. 너무 빨라. 받아라. 야. 우리 맞지? 조심해야지. 고마워요, 엄마.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비둘기 아줌마네 다녀오려고. 다들 재밌게 놀고 있으렴. 다녀오세요. 자, 그럼 다시 간다. 잠깐만! 괜찮아, 마지 형? 아무래도 뭘 좀 먹어야겠어. 어? 하지만 엄마도 집에 안 계시는데. 열매라도 찾아서 먹을래. 힘이 하나도 없어. 마지 형, 시아파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데려올게. 배고파. 어서 돌아가자. 열매도 없잖아. 샛느럽고 달콤한 바나나잖아. 마지 형. 자, 바나나야, 내가 간대. 조심해. 진짜 맛있겠다. 뭐야? 이건 내 바나나야. 뭐, 할아버지, 제가 먼저 찾은 바나나라고요.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땄으니까 내 바나나지. 돌려주세요, 할아버지. 헤이차. 싫어, 못 돌려주지. 난 이 숲의 바나나를 지키는 원숭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바나나는 모두 내 것이 맞지.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세요. 그럼 어디 한번 이 바나나를 잡아먹어라. 잡기만 하면 전부 다 주마. 정말이죠? 좋아요. 우와, 원숭이 할아버지 엄청 빠르다. 그렇게 느려선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을 텐데. 안 돼. 예. 기? 오차. 오차. 도저히 못 잡겠어. 마지 형. 그럼 할 수 없지. 맛있는 바나나는 혼자 다 먹어야겠구나. 이러다 바나나가 다 사라지겠어. 일어나, 마지 형.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바나나를 되찾는 거야. 공지야. 같이 해보자. 자. 드디어 바나나를 잡았어. 이제 저희 거 맞지, 할아버지? 맛있게 먹거라. 너희는 바나나를 먹을 자격이 있다.
이야, 정말 맛있다. 바나나를 먹으니까 힘이 펄펄. 정말? 그럼 우리 다시 탁구하러 가자. 마주 오빠랑 꽁지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우리 왔어. 탁구 시합을 계속 가자. 그래 좋아.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테니까. 자, 나부터 간다. 헤이야. 이야. 어이. 에이. 으차. 어이. 에이. 어이. 차. 예. 오. 가자리. 우리가 이겼네. 야호. 마지영 정말 대단해. 말도 안 돼.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다니. 마지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다 바나나 덕분이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형, 빨리 와! 알았어. 자. 여기엔 창문이 만들고. 이렇게 지붕을 달면 모래성 완성! 우와, 정말 멋지다! 모래성을 더 예쁘게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예쁘게? 왜 그래, 꽁지야? 저기 모래 속에서 눈이 튀어나왔어. 에이, 눈은 무슨 눈이 있다 그래.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뭐야? 뭐야? 너희들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안녕. 우린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어. 모래성? 우와. 오, 진짜 멋지다. 얘들아, 나도 모래성에서 놀아도 돼? 그럼, 물론이지. 야호!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얘들아, 나와봐. 누가 불렀어? 오, 멋지다. 어때, 멋지지?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재밌겠지? 나도 같이 놀자. 으쌰, 으쌰. 우와, 짱뚱어야. 거북이까지. 잠깐만, 그렇게 다 올라가면 모래성이. 무너진다고. 아유, 시시하잖아. 미안, 꼬병이들아. 아니야, 괜찮아. 그럼 더 크고 튼튼한 모래성을 다시 짓자. 맞아! 와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도 끄떡없는 더 큰 모래성을 만들자. 그래, 좋아! 신난다! 커다란 모래성을 만들려면 모래를 더 많이 모아야 해. 자. 우와, 꽁지 포크레인 같다. 그럼 난 불도저 할래.
내가 더 많이 봐야지. 자, 여기. 자, 자. 나는 흰색 덮부뚜렁이다. 우와, 멋지다. 진짜 중장비 같아. 모래서 완성! 얘들아 놀자! 모래성이 더 커졌잖아! 멋지다! 왔습니다. 와, 택배다. 안녕. 자, 자, 그럼 바빠서 이만. 안녕히 가세요. 빨리 뜯어보자. 엄마, 이거 뜯어봐도 돼요? 어, 그래. 잠깐, 주문한 게 없는데. 간식이면 좋겠다. 난 장난감. 뭐지? 아무래도 벌새 아저씨가 잘못 배달한 것 같아. 저런 걸 주문한 적이 없거든. 네? 어떡하죠? 상자를 봐도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아저씨를 쫓아가자. 네! 벌새 아저씨! 벌새 아저씨! 아, 이를 어쩌지? 택배 주인이 기다릴 텐데. 이게 대체 뭘까? 분명히 먹는 건 아닌데. 정말 모르겠다. 그게 뭐야? 우와, 마침 잘 왔다. 다람쥐야, 혹시 이게 뭔지 알아? 어디 보자. 아, 알겠다. 이건 망치야. 양쪽에 크고 둥근 게 달렸잖아. 이걸로 못을 쾅쾅 닦는 거라고. 아, 망치라면. 그럼 비바 아저씨 망치일 거야. 빨리 가보자. 이건 망치가 아닌데. 이렇게 가벼운 걸로는 못을 박을 수 없어. 그럼 그건 뭐예요? 글쎄. 오, 여기서 재밌는 소리가 나니까. 알겠다. 엄마, 이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예요. 오, 그렇구나. 악기라면. 박물관의 선생님! 선생님, 이거 선생님 악기 맞죠? 네? 뭐? 악기? 선생님! 야야야야, 이렇게 크고 무거운 악기를 연주하려면 아기 고릴라 정도는 돼야지. 오늘은 아기 고릴라가 안 오네. 아기 고릴라요? 요즘 나한테 음악 연주를 배우는데 나도 못 드는 커다란 악기를 번쩍번쩍 들더라고. 아, 알겠다. 이 택배는 바로 흰색고 음악을 좋아하는 아기 고릴라 거예요. 아기 고릴라!
좋아! 빨리 가자! 자, 나투리 택배! 어디든 찾아가요 오른쪽 왼쪽 고개를 흔들흔들 까투리 택배 신나게 달려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우와 내 딸랑이야 아가 조금만 기다려 응? 택배가 올 때가 지났는데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왔네 자 받으세요 이거 아기 고릴라 거 맞죠? 어디? 오 맞아 자 여기 딸랑딸랑 재미있는 장난감이 왔어요 우와 아, 딸랑이 흔들흔들 딸랑딸랑 아기 고릴라가 좋아하네 그런데 벌새 아저씨는 어디 가시고 너희들이 왔니? 아 그게요 고릴라 아주머니 딸랑이가 여기 있었구나 잘못 배달한 걸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저씨 저희가 가져왔어요 얘들아 고맙다 배달이 많아 바쁜 날엔 언제든 까투리 택배를 불러주세요 이차 이차 와 오, 엄청 크다 응? 어? 얘들아 이리 나와보렴 네 엄마 우와! 엄청 크다 우리 아가들이 키운 사과가 이만큼이나 자랐네 사과 먹어도 되죠? 아니 이건 과일 잔치에 가져가는 게 어떨까? 과일 잔치요? 바우어스 할머니가 과일 잔치를 여신다는구나 우와 신나다 그런데 이 커다란 사과를 어떻게 가져갔지? 아! 술에 실어서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네! 가서 술에 가져올까? 네! 아휴,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조심조심, 천천히 조심조심, 천천히 출발! 얘들아, 다 같이 노래해볼까? 네, 좋아요! 새빨간 사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응? 과일 취향인데? 꿈들 과일 친구들 안녕? 얘들아! 보이죠? 애벌레잖아. 구해줘서 고마워 대왕 사과에 구멍이 났잖아 미안해 너희 건 줄은 몰랐어 술에도 망가졌는데 사과를 어떻게 가져갔지? 어쩌지? 아 여기 바퀴를 달면 되잖아 바퀴를 단다고? 그럼 시작한다 사과 자동차 완성 그럼 출발합니다
내 대왕배가 최고로 크고 맛있겠지? 무슨 소리? 내 대왕귤이 최고지?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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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사과자 농사 나갑니다! 우리도 참외 자동차 만들자! 나도 배 자동차 만들 거야! 완성! 다 같이 출발! 과일 잔치랑 어울리는 멋진 자동차들이네. 안녕하세요. 과일 잔치에 온 걸 환영해요. 여러분이 가져온 과일들 탐스럽고 멋진데요. 이야, 이렇게 멋진 잔치는 처음이야. 다들 맛있는 과일을 먹어볼까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우와, 정말 나뭇잎들이 옷을 예쁘게 갈아입었네. 어? 저기 봐. 야! 안녕, 꺼병이들아! 괜찮아, 다람쥐야? 아야? 내 도토리! 저기 있다! 잠깐! 여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뭐? 왜? 여긴 전설의 용이 사는 용의 동굴이라고! 용이라고? 그래! 용은 두 눈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울음소리는 아주 무시무시하지. 이제 내 도토리는 절대 못 찾을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 다들 갈 수 있지? 괜찮을까? 그래, 한번 가보자.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가 도토리 금방 찾아올게. 도토리 구조대 출발! 기다릴게. 꼭 찾아와야 해. 도토리야, 어딨니? 와! 목 끝에 다리에 닿았어! 아까 말한 용인가봐! 용아! 진짜 있으면 너서 나와라! 와! 엄마, 저기 좀 보세요! 누가 우리 보고 있어요! 사라졌어! 아무래도 올라가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구나. 잠깐만. 겁나지 마, 얘들아. 용이 아니야.
아니잖아. 나는 도롱뇽인데. 너 여기 살아? 용도 본 적 있어? 용이라고? 여긴 나 혼자 사는데. 뭐? 다람쥐가 여기 용이 산다고 했는데. 너희들 용을 만나러 온 거야? 아니, 우리는 도토리를 찾으러 왔어. 도토리? 아하! 나를 따라와, 얘들아. 원래 나 혼자 부어 먹으려고 했는데 너희들 줄게. 고마워, 도롱뇽아. 도토리 찾았으니까 얼른 다람쥐한테 돌려주러 가자. 근데 응? 길도 모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버섯배를 타고 나가면 돼요. 버섯배? 하나, 둘, 셋! 다들 여기 한번 둘러봐. 우와, 진짜 멋지다. 깜짝이야. 미안, 동굴이라서 소리가 좀 울려. 큰 그림자에 빛나는 눈, 흐르는 소리까지. 우마 도롱뇽이 바로 소문의 용이었어. 신났다. 야호! 나간다. 나가는 문이야. 도롱뇽아, 우리 또 놀러 와도 돼? 물론이지. 언제든 놀러 와. 또 만나, 도롱뇽아. 잘 가.